가을 성어기를 맞아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저항하는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선끼리 줄로 있는 연환계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해경. 도망가던 어선이 다른 중국 어선들과 합세해 한 줄로 길게 늘어섭니다. 배들을 서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선단을 꾸리는 연안계입니다. 해경대원이 중국 어선에 오르면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뒤 호줄을 끊고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는데도 선원들은 배를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어선에 올라탄 해경대원들. 호줄을 끊기 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선에 불법으로 잡은 홍어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하고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28척을 태거 조치했습니다. 해경 부두로 압송된 중국 어선입니다. 어선 앞쪽에는 다른 어선과 묶었던 밧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안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집결된 여러 선박에 다수 선원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경비함정의 등선 등 단속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엔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